마이노의 블록버스터. 도망가. 갈갈갈갈갈가. 돼지고기 한근이요. 한근이요? 잘 나타내는 취미 중에 또 하나죠. 이게 내가 취미로만 가질 게 아니라 이걸로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 그림도 이제는 업이 됐고. 개인 화실, 여기 송민호 씨의 개인 화실. 네, 저만의. 성장하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사이즈는 따라오는 이런. 저의 몸집이 거대해지니까 거기 너무 비좁게 되더라고요. 물론 뭐 차도 두 대 들어갈 정도의 거기도 큰 공간이었지만 저한텐 더 이상 부대끼더라고. 그래서 오늘 은퇴하신다고 들었는데. 지상이에요. 그래서 채광도 좋고. 근데 어제 이사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선물을 하나 준비해 왔어요. 이사떡? 송화백 작업실 축 입주. 어? 아, 관사하긴 한데. 잘 먹겠습니다. 어? 목매이겠다. 야, 우리 민호 목매일 것 같아. 어? 우리 민호 목매일 것 같아. 너 떡 먹을 때. 아휴, 이 녀석 어떻게 하려고. 자, 민호야, 여기. 어? 몇 대? 우리 베이브라는 스파클링 와인이에요. 우와, 냄새 진짜 좋다. 민호야, 마크가 안 나오니까 반대로 돌아서 좀 먹어줄래? 입구가 여기 있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일로 돌아서 먹으면 돼. 아, 이렇게? 아. 너 그 정도도 못하면 어떡하니? 민호야, 너에게 작업실 어렵게 낸 거 다 닫고 싶어? 이따 작업하실 때 드셔도 좋을 것 같고. 진짜 너무 좋았어. 이거 진짜 너무 좋다. 이거 일단 너무 세련됐다. 이제 작품 계획이 참 요즘 어떻게 돼요, 민호 씨? 제 몸집이 커진 만큼. 어, 이렇게 해도 되나 근데? 아니야, 괜찮아, 민호야. 민호야, 괜찮아. 저기, 민호야, 한 잔 더 해, 한 잔 더 해. 막 싸운다. 베이, 도와줘. 오늘의 주제가 화가 송민호예요, 화가 송민호. 인물화를 주로 그리죠. 자화상이 됐던, 아니면 어떤 약간의 추상적인 형태가 됐던, 어떤 뭐 물체든 모델이든 보고 그린 적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인생 도전이죠. 인생 도전이니까 한번 해보. 자, 해볼래? 너 그걸로 방금 찌르려고 하는 거 같아. 아니. 연필을 이렇게 부셔버리는 송민호 씨가 그리게 될 모델분이 정말 생각 못한 한 분이 갑자기 스쳤거든요. 저번에 저 재워주신 저희 할머니. 갈갈갈 할머니. 할머니 오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할머니. 처음에 신서유기 멤버분을 모셔볼까 하다가 가장 모르는 사람을 한번 모셔보자. 도전, 도전이니까. 인생 도전. Life is challenge. 그렇다면 우리 민호가 가장 모르는 사람은 누굴까? 아, 지금까지 인물 퀴즈에서 틀린 사람을 모셔보자. 왜냐면 인물 퀴즈에서 틀린 사람은 송민호가 평소에 되게 어떤 무관심? 관심을 안 두는 사람인 거잖아요. 되게 싫어하는 사람? 왜? 아니죠. 무관심과 싫어하는 게 그 순간 헷갈리거나? 뭐 하여튼 꽤나 싫어했던. 이 작업을 통해서 서로를 조금 더 깊게 이해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앞으로 인물 퀴즈에 나온다면 절대 틀릴 일이 없는. 옛날에 고현정. 하나, 둘, 셋. 고소영. 허재의 법률. 긴장될 때 긴장을 풀어주는
Babe. 네. 인물 퀴즈에서 틀린 사람을 오시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우리 송민호가 사실은 인간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넘치는 친구인데 지금까지 인물 퀴즈 틀리신 분들 저희가 쭉 한번 갖고 와봤어요. 과연 얼마나 인간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계신지 저희가 앞에서 또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맞추면 뭐 있어요? 네? 맞추면 뭐 있어야죠. 맞추면 송민호는 인간에 대한 이해,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다. 아, 이런 식으로 맞추면 뭐가 있어야 또 그 저녁 식사 이런 게 있었듯이. 응? 콜. 자, 천천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문식. 아니. 아, 이제 긴장한 상태에서. 와, 진짜. 와, 긴장한 진짜. 상태에서. 와. 아니, 방심하고 있는데 긴장한 상태에서 그러시면 어떡해요. 앞으로 영원히 그러면 방송 안 만나면 되지 뭐. 아니, 전현무 형님을 누가 몰라요? 전 우리가. 네가 몰랐잖아요, 지금. 저 이거 못해요. 네? 못하겠어요, 지금. 안 할래요. 저는 네. 지금 득대는 것도 없고 실대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고현정! 자, 하나, 둘, 셋! 땡! 와... 저 죄송한데 안 끝났어요. 쭉 한번 이어서 가볼게요. 아, 저한테 봐, 저한테 득대는 게 뭐예요? 하나, 둘, 셋! 땡! 그... 이세돌! 이건 뭐예요? 그것도 똑같은 것만 가지고. 하나, 둘, 셋! 유야진! 아, 이거 누워까? 유야진이요? 아니, 이 상태에서... 하나, 둘, 셋! 이상해, 선생님! 아, 나 이 상태에서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지금 이건 나. 예술가의 문제가 아니라... 자, 하나, 둘, 셋! 내가 캡틴을 필요했다고요? 아, 캡틴. 캡틴 뭐예요? 아메리칸. 네. 아메리칸이요? 네? 캡틴 아메리카예요. 캡틴 마블. 이거 마지막 문제 까먹어. 아니 잠깐만. 아 나 왜 잠깐만요. 하나 둘 셋. 이수정. 아 맞아. 오. 맞아. 이수정. 이수정 때. 이수정. 오. 아 나 그 영화 때 그 지진 나는 거. 지진 나는 그 로맨스 영화. 이수정. 누구야? 이수정. 아닌데? 임수정! 누구야? 임수정! 다시 한 번! 임수정! 들어오세요! 당신이랑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것보다 더 후회할 일이 있겠어? 사랑해, 아저씨! 배터리가 떨어졌잖아. 야, 문 열어! 말씀해주세요. 나 흔들렸어. 저희는 검색어를 조작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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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지금도 틀렸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너 그냥 그러고 있어. 저... 그러고 있어. 안녕하세요. 지금. 반가워요. 이수정이에요. 이수정이. 안녕하세요. 와, 나. 어디? 죄송해요, 제가. 아니에요. 와, 나 미쳤나봐. 자,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잠시 앉으시면. 아, 감사해요. 와, 여기 너무 좋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니, 어? 바쁘신데... 아니, 제가 요즘 놀고 있어가지고... 이 주방 곳에... 앉으면 돼요, 여기? 네네, 네.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네.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아, 이렇게 마주 봐요? 아니, 뭐 편하게 하시면 돼요. 네. 아, 뭐 편하게 앉으세요. 아, 네. 커피 드릴까요? 갑자기... 네. 네, 여기 저... 저만 주시는 거예요? 네네네. 네. 아. 특별하게. 그때 혹시 방송 보셨어요? 네. 아, 보셨어요, 방송을? 네. 아, 약간 섭섭하거나 그런. 아니요. 전혀. 그냥 거의 맞췄잖아요, 이수정. 그래서, 네, 저는 되게 감사합니다. 참, 정말 마음이 따뜻하시다. 우리 민호랑 비교하면 얘가 차갑거든요. 타인에 관심이 없고. 네.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한테 왜 그러세요?
그리기는 커녕 쳐다도 못 보겠어요. 아. 눈도 못 마주치겠어요. 아니, 제가 영광이에요. 섭외 제안 주셨을 때 좀 뜬금없다? 이런 생각. 나 좀 조용히 잘 살고 있는데 왜 저를 소환하셨지? 왜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또 민호 씨가 그림에 대한 거라고 하고 작가 송민호의 모습을 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저한테는 좀 낯설는데 너무 낯설어. 아, 이런 예능 촬영 현장이 네, 매우 낯섦에도 네. 불구하고 특히 최근에 보면 그림에 되게 진심이잖아요. 네, 그럼요. 그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좀 따뜻한 마음으로 이렇게 안 건조하게. 그림을 그리기 전에 수정 씨도 화가에 대해서, 화가는 또 우리 모델분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저희가 야 자, 더 대화 나누세요. 저희는 수정 씨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끝났다고 생각해야만 그때 캔버스를 드릴 거예요. 만약에 이해가 다 안 끝나면 오늘 캔버스가 안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끝난다면 오늘 뭐 밤을 새서라도 수정 씨를 이해시키고 그 다음에야 비로소 작업. 왜냐면 그게 맞는 거잖아요. 어떤 인물을 그리는데 그 인물을 그냥 그릴 거면 사진을 찍지? 사진 찍고 가면 안 돼요, 저? 저 좀 배고픈데, 벌써. 아까 기다리면서 배고파. 근데 이수정이라 그러네, 또? 이러고. 아, 예. 아, 좋다, 좋아, 여러분. 몇 번씩이나 지금 가려고 하시다가. 근데 식사 안 했어요? 작업실 이전한 거죠. 커피 잘 마실게요. 아, 네네. 어떡하지? 야, 한 끼도 안 드셨어요? 네, 아침 마셨어요. 아침? 먹었어요. 아침 네. 먹었어요. 그러시구나. 이렇게 15분이 그냥 지나가는 거겠죠? 불편하세요?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둘 다 좀 약간 좀 진지한 편이죠? 네. 나도 가리고 여기가 원래 위에 갤러리도 있고 옆에도 다른 작가분들도 계셔가지고 이것도 그래서. 되게 멋졌어요. 다른 방송에서 봤을 때. 아, 감사합니다. 지금도 그럼 계속 거의 작업하는 거예요? 네, 작업했어요. 매일 해요, 작업? 뭐 아니면 영감 떠오를 때마다 하거나? 네, 시간 날 때마다. 그러니까 매일 꾸준히 하는 스타일은 아니죠? 그쵸. 다른 일정 많으니까 그렇죠. 뭐 음악 활동이라든지. 일 없으면은 앨범 작업하고 그 다음 밤에 또 이제 그림 작업하고 뭐 이런 식으로 술 마시면서 혼자서 술 너무 좋아해서. 여기 오면은 이제 술 안 마시겠죠? 술 좋아하세요? 저도 와인 좋아해요. 마시면 딱 괜찮은 와인이 있는데. 지금? 네. 마실까요? 그래도 돼? 맛있다. 질문이 들어오면 못 맞힐 것 같은데 어떡하죠? 좀 짓궂은 것 같아요, 제작진님. 확실히, 그죠? 다른 분들도 그렇지만 나 PD님이 유독 악마예요. 그 악마. 최고인 것 같아, 네. 그죠? 진짜. 약간 근데 귀여운 악마? 그죠. 들어오신다. 이제 막 재밌어지고 있었는데. 임수정 씨에 대해서 좀 알 것 같아요? 굉장히 진중하시고 일단 멋지세요, 일단. 야, 아는 게 없네. 야, 그 정도는 나도 얘기하겠다.